カナスターと1日デート韓流スタージャック S 北千住へ。ゲストはアジアから世界へ羽ばたく人気急上昇中のチャート逆走アイドル BKG。 シャープ3ではアウトドアの醍醐味、大自然に囲まれたペンションでボリューム満点のバーベキューを堪能。さらに彼らの隠された本音に迫る指差しトークも大公開。 BKG へチモトー、シャープ3。シャープ2にてスピーディーでスリル満点なウォーターアクティビティや飛んで跳ねて楽しめる水上アスレチックなど、童心に帰り思う存分満喫した DKG のメンバーたち。体をしっかりと動かしお腹を空かせた彼ら、再びペンションへと戻り、続いてはお待ちかねのバーベキュー。お肉や野菜など新鮮な食材がずらーり。고기팀과라면팀밥팀라면으로해볼까요?자가고기세팅거의다됐을쯤에끓으면될것같아요.먼저먹을까?빨리먹을까?아,오케이.알겠습니다.이거한반정도만반반씩반정도될까요?반으로알았어요.焼くのが得意な2人がお肉を担当、その他の食材はこちらの4人が担当することに。うわー、こげ두꺼운거봐。보자보자보자보자。火力のチェックをしながらお肉を焼き始めるギョンユンさんとセヒョンさん、みんなで協力しながらバーベキューの準備を進めていきます。우리이제세다다시뒤집어줘여기서는너무맛있겠다炭火でじっくりジューシーに焼き上げたお肉を食べやすい大きさにカットしたら、 DKG 特製ボリューム満点バーベキューの完成。美味しくいただきます。せーの、잘먹겠습니다。먹자먹자먹자맛있겠다맛있겠다고기굽느라세윤이형이랑경윤이형고생많았어요고기가많았어요맛있다야돼지고기진짜맛있다입에서녹아요맛있어저희가지금고기를먹고있는데혹시가장좋아하는음식이어떻게돼요?저는삼겹살저는소고기저도고기좋아해요소고기저도소고기저는곱창막창대창3세트저는돼지고기와떡볶이야떡볶이일본음식중에서좋아하는음식이있나요?저는주동돈코츠라멘저는라멘이랑소바랑타코야끼랑오코노미야끼랑마제소바랑샌동이랑먹고싶은게많아일본음식이대체로다맛있는것같아요맞아요맞아요저희의숙소생활이나일상을궁금해하는분들도많으실것같은데네.숙소생활의좋은점과안좋은점은어떻게되나요?나는좋은점이그걸생각해약간내가오늘하루정말좀우울했을수도있는날이있으면우울할틈이없어재밌게놀수있으니까옆에서같이얘기해주고해주니까그런게정말좋은장점이라고생각해맞아맞아단점은각자자는시간이안맞으니까아사실좀아쉽죠그런거는자는시간이야기가나와서그런데혹시잠꼬대가특이한사람이있다민규형민규형잠꼬대가조금사투리쓰면서화낼때도있고언제는이제연습하던노래를부르더라고요기석이가얘기하지만기석이만만치않거든요그쵸제가항상말할때마다가장놀라웠던건자다가앉아서마이쥬를까서먹고그대로누워서자다마이쥬가머리에들러붙었다맞아 이게또빠질수없거든요참대단한친구예요 초콜릿도있어초콜릿 옆에장식해놨는데떨어져가지고전기장판에開放的な大自然の中でのバーベキューは格別。お腹いっぱいになったところで、ここからは彼らの本音に迫るこちらのコーナー。 DKG へチモトーク。첫번째질문。머지않아곧예능계를접수할멤버는하나둘셋ヨンヒョンさんが最多の3票。저는종영이형지목했는데요종영이형이말도잘하고재미도있고그래서예능계를한번딱발을디디지않을까싶습니다그리고정리같은것도잘하다보니까지능능력이와쭉쭉쭉간단말이에요저도종영이를지목했는데요보시다시피 예능을잘하게생겼어요칭찬이죠네칭찬이죠아네정말칭찬입니다전저요이유가뭐죠
저희 디케이지 모두 잘 해가지고 한 명을 집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아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나만의 필살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세영이 형. 네. 먼저 보여주시죠. 필살기? 약간 생각해줄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필살기 당시 줄 때 있어야죠. 필살기 같은 거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도 되죠. 아이돌이신데. 오케이. 바로 간다, 내가. 좀 부러운데요. 네, 경연 시켜볼 거야, 내가. 저 목소리요. 네, 제가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아리들이 이거 꼭 커버해줘 하는 곡들도 굉장히 많고 추천곡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팬사인 같은 걸 하면은 팬분들한테 노래를 한 소절씩, 진짜 한 소절씩 이렇게 불러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드라마 명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들 좋아해요. 좋아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목소리가 아니까 제가 또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춤추는 그런 라이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좋네. 기석이는요? 기석이는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잘 지켜보셔야 돼요. 잘 지켜볼게요. 제 눈웃음. 네, 아주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루만 이 멤버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이 멤버로 살고 싶다. 하나, 둘, 셋. 선호 이유 도와. 저는 저를 뽑았는데요. 자기애가 넘치기 때문에 그 누구의 삶도 부럽지가 않아. 저는 경윤이 뽑았어요. 이유는 경윤이가 운동을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못하다 보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걸까? 그래서 정말 헬스장 가면 무거운 거 거뜬히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누굴 뽑았냐면 우리 기석이를 뽑아봤어요. 막내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 단체 생활에서 막내의 삶을 한번 하루쯤은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석이를 뽑았는데요. 미성년자의 즐거움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는 종영이를 뽑았어요. 그 이유는 종영이가 춤을 너무 잘 춘단 말이에요. 종영이의 춤 능력을 한번 이렇게 뺏어오고 싶어요. 저도 종영이 형을 뽑았는데요. 리더다 보니까 그 리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알고 나면 지금보다 더 챙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리더의 무게. 그럼 내일부터 리더 기석이 하실래요? 하루. 그러면 여긴 리더하고 경윤이 형은 막내를 하고 그래. 내일 한번 살아보도록. 그래 경윤아. 그래. 형 나 맛있는 거 사줘. 자신의 외모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위가 있다면? 전 눈이요. 오, 초롱초롱한 눈. 네. 왜냐면 쌍꺼풀이 없는데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은 눈이라 만족합니다. 저는 제 입술? 저 입술 모양이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민규는요? 저도 한 부위만 뽑으려니까 쉽지 않은데 얼굴? 죄송합니다. 왜요? 자신감을 가지고 얼굴만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손이요. 손 진짜 커요. 손 진짜 커. 한번 재보실래요? 경윤이 형이랑? 아니 손이 엄청 커. 이거 봐. 손가락 한 마디 차이 나. 와 진짜 크긴 하다. 네. 경윤이 형은요? 저는 옆 얼굴이요. 왼쪽 얼굴. 오른쪽은요? 오른쪽은 좀 더 매서운 느낌이 있고 왼쪽은 언제나 잘 나와요. 저는 쇄골이요. 쇄골? 근데 맞아요. 쇄골 라인이 이쁘고. 맞아요. 세현이 형 쇄골 라인 이뻐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쩐지 막 여기 이렇게 다 찢어진 거 입고 다니더라. 그래서 가디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고. 최고.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멤버들끼리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멤버는? 하나, 둘, 셋. 멤버한테 伝えたい 것とは? 저는 경윤이 형 뽑았는데 진짜? 아까도 그렇지만 경윤이 형한테 제가 좀 자주 안겨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경윤이 형 골랐습니다. 아, 이제 제 차례인가요? 전 네. 종영이를 지목했어요. 종영이랑 옛날에 이런 시간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종영이가 이제 그때 사랑이란 말을 좀 더 자주 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로 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제 사실 우리 종영이랑 경윤이 형이 우리 또 뮤지컬 공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 진짜 우리 멤버 대박 문자 보냈는데 조경이가 저보고 감사해요 아저씨. 좀 굉장히 좋습니다 종영씨.
아니 근데 그때 종영이가 그게 작업 편지 왔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래서 얘기했었어 차 안에서. 얘가 또 그 앞에서 얘기 못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야. 감사해요 아저씨. 저는 종영이 뽑았어요. 종영아 내 엉덩이 그만 꼬집어. 뭐 사진 찍거나 할 때마다 세현이 형뿐만 아니라 모든 멤버들 엉덩이를 꼬집어요 제가. 누가 엉덩이 촉감이 제일 좋았더냐? 아무래도 민규 형이 아닐까. 지금은 아주 말랑말랑하거든요. 열심히 운동 중입니다. 만졌을 때 딱딱하게 이게 미끄러지게. 현인이 형은요? 네, 저는 세현이를 뽑았는데 제가 어제 너무 배고픈 거예요. 다 퇴근하고 나서 저녁에 진짜 엄청 배고파가지고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방에 딱 나왔어요. 근데 얘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자기 혼자 라면 끓여가지고 햇반에다가 맨날 저 야식 메이트거든요 이 친구가. 나는 뭐 먹을 때마다 항상 세현아 나 뭐 시킬 건데 같이 먹을래? 하거나 뭐 만들 때 같이 먹을래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설마 지금 나 빼놓고 밥을 먹은 거야? 다음에 물어볼게. 너 피곤한 줄 알고 먼저 먹었지. 나 어제 속상했어. 난 라면 먹을 줄 아는데. 저는 세현이 형을 뽑았는데요. 네. 네, 그냥 요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헐, 감동. 헐. 너무 고마워. 야, 김정 형이 이런 말 해주는 거 진짜 보기 드문데. 저도 세현이 형을 뽑았는데 네.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섹시는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 한번 보면 이불킥을 이불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DKG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 팀이 되고 싶은지 좀 물어보고 싶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죠. 다재다능 DKG. 좋네요, 좋네요. 좋다. 있으세요? 앞으로의 수식어? 섹시님? 뭐 지금도 늘 그런 수식어가 있지만 늘 아리 들 생각밖에 없는 DKG. 야. 너무 좋네요. 좋아요. 아리들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보내주니까. 그럼 우린 하나야. 네. 네, 그럼 여기까지 DKG의 지목 토크였습니다. 楽しかった DKG との1日デートもそろそろお別れの時間に. 오늘 DKG와 함께한 1일 데이트 벌써 끝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멤버들은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물놀이도 열심히 하고 또 바베큐 고기도 맛있게 먹고. 맞아요. 또 저희 DKG의 뭔가 여러 가지 매력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하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막 서로에게 칭찬도 하고 서운하고도 네. 얘기하고 이런 모든 시간들이 딱딱딱 쌓여가지고 오늘 하루가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해서 지금 행복 바이러스가 막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새 멤버 합류와 동시에 DKG 활동에 바빠지면서 우리끼리 따로 놀러 가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맞아요. 한류스타딕 XS 덕분에 MT 온 것처럼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맞아 맞아.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저희 DKG의 숨은 매력을 잘 알게 되었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류스타딕 X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말. 막내 기소이가 한번 해볼래요? 좋아. 해봐, 해봐. 지금까지 DKG 편 많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일본어로도 다시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직접 재밌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저희 DKG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죠 DKG 스타! 한류스타직 S. 안녕! 오리지널 멤버와 신 멤버의 강한 絆. 個性輝く6人の姿が魅力的でしたね。 DKG の皆さん、감사합니다。